빙상장이 각자의 팀을 응원하는 함성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한 선수가 상대 선수 사이로 요리조리 퍽을 드리블하면서 달려나갑니다. 선수들의 움직임에 지켜보는 부모님들의 얼굴이 시시각각 변합니다. 전국 유소년 아이스하키 유망주들의 열전인 2024 소양강배 전국 유소년 아이스하키 대회가 지난 23일 춘천 송암 스포츠타운 빙상장에서 시상식 및 폐회식을 끝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대회는 저학년부 제니스 와이번스와 고학년부 강릉파인 클로버스가 각각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습니다. 일단 저희가 그렇게 강팀은 아니었는데요. 아무래도 강원도에서 하는 대회에서 여러 가지 경험을 좀 많이 하고 애들이 실전 경험도 하고 준비를 좀 많이 한 덕에 뭐 어렵게 연장전까지 가서 뭐 슛아웃까지 가서 우승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승했다는 게 믿기지 않고 기쁨에 눈물만 흘리는 것 같아요. 평소에 못 막으면 막 스틱으로 바닥치면서 엄청 힘들게 개인 레슨 같은 것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실력이 늘었다고 생각해요. 시상식에서는 강릉파인 클로버스의 전은찬이 최우수 선수상을, 춘천 타이거스의 이라원이 우수 선수상을 수상했습니다. 국내 최고의 유소년 아이스하키 팀들이 참가해 눈길을 끌었던 이번 대회는 유소년 선수들의 뛰어난 기량과 열정적인 경기 모습이 관중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육동안 춘천시장은 아이들이 닦은 기량을 마음껏 발산하고 경험을 키운 중요한 대회였다며 아이들이 춘천 국제 빙상장에서 경기를 하는 꿈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유소년 전국 아이스하키 대회가 끝났습니다. 아이들이 닦은 기량을 마음껏 발산하고 또 경험을 키우는 중요한 대회였습니다. 저는 꿈을 꿔봅니다. 이 아이들이 언젠가 조만간에 춘천에 들어설 국제 빙상장에서 최고의 선수가 돼서 거기서 운동을 하는 또 경기를 하는 그런 꿈을 오늘 꿔봤습니다. 그런 날이 반드시 춘천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강원도민TV였습니다.